안녕 여러분, 인터라켄 사라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 친구 인친이라고 하는 분 중에 작가분이 계신데 권글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마음이 시켜서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것이 있다. 딱히 뭔가를 원해서 도왔다기보단 그냥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사실 나를 돕고 있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글 읽으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을 읽으면서 제 생활이 많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글이 더 마음에 와닿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늘어날수록 저도 지금 시간이 소모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어떤 댓글은 그냥 형식적으로 적혀 있는 글들이고, 또 어떤 댓글은 정말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랑 저랑,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라켄 서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 날씨가 오늘 이렇게 흐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3월쯤이 되면은 한국은 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고산지대라서 5월 중순은 돼야 봄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댓글들을 오늘 보니까 많이 남기셨던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제 퇴근.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구경거리가 많은데 일단은 기차 지나가는 거 보면 항상 어디로 떠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냥 타고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또 공사 현장도 구경하고, 저곳엔 또 무엇이 지어지나 싶은 게, 봄이 되면은 뭔가 지어져 있겠죠. 한참 그렇게 공사 구경을 하는데 누가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닌데 누가 말을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듣고 가봤는데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아저씨. 티벳에서 오셨대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인사를 한국말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고 하길래 공사 구경하는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근데 한국 분들이 여행을 많이 못 나와가지고 인터라켄을 많이 그리워하니까 지금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감사합니다인데 이 티벳 분이 해주셨어요. 봄을 기다리는 얘기를 하다가 공사하는 광경이 나와가지고 살짝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티벳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스위스에도 한류 열풍이라는 게 대단해가지고, 스위스에 스위스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시아 분들도 많은데, 티벳 분들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엄청나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다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반갑지 않아요?
또 기차가 오네요, 여러분. 진짜 기차 보면 막 떠나고 싶지. 그죠? 저는 달리는 기차를 보면 그냥 잡아타고 막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아무도 모르는 어떤 낯선 곳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30, 40대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상상으로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상상을 저는 가끔씩 해봤어요. 저기 이제 서역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리를 걸어보신 적은 없을 것 같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쪽에 왜 여러분 관광 단체로 오시면 이 호텔에서 참 많이 주무셨거든요. 센트럴 호텔이라고 단체 패키지들이 많이 가는 특히나 한국분들이 저쪽에서 보면 아래강도 보이고 한데 그래서 인터라켄은 여기 두 개예요. 저기 서역에서 기차를 타면 이렇게 그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종착역이 인터라켄 동역이 돼요. 또 동역에서 타면은 이렇게 서역을 지나가지고 수도 베른으로 가게 되고요. 융프라우는 이쪽 서역이 아니고 동역에서 타셔야 돼요. 저는 오늘 회사 유니폼을 좀 바꿀까 싶어가지고 이쪽 길로 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로는 안 다녔지 싶은데 바로 서역 바로 앞에 저기가 서역이거든요. 어디가 서역이냐면 여기가 서역이에요. 여기 서역 건물 그죠? 바로 앞에 여러분들 햄버거도 사 먹고 했던 서역 바로 앞에 골목에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지 동쪽으로 회사 유니폼을 바꾸려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건물에.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온 김에 혹시 여러분들 단체 관광으로 스위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갖고 저기 저 호텔, 센트럴 호텔을 한번 찾아가서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저기를 많이 가갖고 주무시는 호텔이라 저 앞쪽에 아래강이 흘러갖고 잠깐 보여드리고 저 집으로 갈까 하고 다시 또 카메라를 켜봅니다. 여기서 이제 기차가 최종 종착역인 동역 인터라켄 오프트로 갈 건데 기차가 이렇게 동역에서 기차를 타면은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인터라켄 서역으로 해서 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슈피츠라는 툰호수의 예쁜 마을을 지나 툰을 지나 수도 베른까지 이어지고 베른에서 왜 한번 갈아타시면 쭈리 공항으로까지 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곧 2월 말에 쭈리 공항으로 가갖고 이제 한국을 가는 비행기를 타겠죠. 제가 한국 갈 쯤에 자가격리가 끝나면 봄이 왔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뻐요. 저는 아직 한강 시민공원에서도 안 가봤고 해서 그런 데서 치킨도 시켜 먹어보고 싶고 짜장면도 배달하고 싶고 그런데 날씨가 좋겠죠. 3월엔 이제 여기가 철로 길이면 너무 오시면 여러분들이 단체 관광하면서 이탈리아 기사들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아마 이쪽 호텔로 많이 가서 주무시지 않았나 싶어갖고 제가 이쪽으로는 소개를 많이 안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고 집에 가려고. 이 호텔에서 주무셨던
분들이 있으실랑가 모르겠네. 네, 여기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에 보면은 아래강이 흐르니까 한국분들이 참 좋아하는 풍경이라 해야 되나? 관광객들이 뜸뜸이는 보여요. 요즘은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인터라켄인데 이렇게 운터젠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운터젠, 여기까지가 인터라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건물이 인터라켄 서역이고요. 흐르는 것이 아래가 여기가 한국 단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즐기셨던 호텔 센트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터젠 돼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운터젠. 딱 여기 보면 인터라켄 쓰여 있잖아요. 딱 경계인 거예요, 이 다리가. 마치 제가 왜 독일어 학원 다닐 때 호해 다리 많이 보여드렸죠. 거기도 왜 국경 같은 다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호해 다리라고. 이 다리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이 다리도 꼭 국경 같은 다리예요. 그 옛날에 여기 윗동네 운터젠 마을이, 강 아래 마을이 굉장히 인터라켄보단 잘 살아가지고 이미 100년 전에 이런 호텔들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이 역사가 굉장한데 로비에 가보시면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제가 살짝 촬영을 해도 되는지. 한번 100년 전에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소가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왜 발을 씻으러 온다거나 목욕하러 오거나 그랬던 곳이기도 해가지고 퇴근길에, 오늘은 조금 이른 퇴근이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호텔에 일하시는 분이 여기 찍어도 된다고,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왔던 호텔인데 얼마나 그립겠냐 하면서 허락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고풍스러워요. 호텔 역사도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가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왔었을 때보다는 가구들을 싹 다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발코니에 나가면은 아래강도 보이고 굉장히 예쁜 호텔이에요. 이쁘다, 그죠? 우리 다육마미들이 저한테 댓글 굉장히 많이 적어주시던데 이렇게 새 단장을 하고 호텔 센트럴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조식 먹었던 식당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역사를 자랑하는 호텔 모습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이 19세기 말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가격표가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방값이
룸하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당시에는 5프랑이었는 거예요. 5프랑. 이거 적힌 거 보이세요? 원베드에. 그죠? 2프랑, 5프랑 적혀 있고, 밥 먹는데 블랙퍼스트에 1.50 적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풋베스라고 발 닦는 거 있잖아요. 0.50. 그죠? 그 다음에 콜드베스라고 차가운 물 샤워하는 거 1.50. 이런 거 가격표를 보면은 되게 진짜 옛날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호텔 로고하고 그림하고. 예전 모습하고 변한 게 없어요. 이 센트럴 호텔은 아래강이 흐르는 강가 앞에 있는데 호텔 로비에 보면은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그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이드들하고 왜 단체 관광 하러 오셔갖고 여기 융프라우 간다고 왜 아침에 와서 가이드 미팅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오늘의 저의 출근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호텔 퇴근하면서 그냥 낡은 유니폼을 좀 바꾸려고 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또 촬영을 하게 됐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호텔에서 숙박한 적이 있어갖고 나름 또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